1000년 전 동아시아를 뒤흔든 백두산 대폭발. 산체의 일부를 날려버릴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다. 800도가 넘는 뜨거운 융합과 상층권을 뚫고 치솟은 화산재가 만든 불의 대재앙. 천년에 한 번 정도는 백두산에서 큰 규모의 화산 분화가 있었다고 유출을 하기 때문에 The very biggest eruptions can have very big impacts. And Mount Paektu is one of the biggest eruptions, the 946 AD eruption is one of the biggest that we know of. 비경과 고원 곳곳에 남아있는 천년 전 대분화의 흔적. 여전히 살아있는 화산인 백두산. 천년 전 악몽은 되살아나는가. 1000년 전 격렬했던 화산 활동의 흔적을 품은 채 고요하기만 한 백두산. 하지만 화산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 중 한 곳으로 여전히 백두산을 주목하고 있다. 백두산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산 활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화산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화산 지진이 난다든지 혹은 가스가 올라온다든지 마그마로부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학자인 윤성효 교수가 백두산 북쪽의 지열지대를 찾았다. 벌써 25년째 백두산에 올 때마다 꼭 이곳에 들른다. 한겨울에도 달걀을 삶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온 때문이다. 화산 지역에서 이런 지열지대가 있다는 것은 지하의 마그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런데 이곳의 온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1991년도에 제가 측정했을 때 온도가 67도에서 69도였는데. 직접 온천수의 수온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25년 전보다 8도 이상 높아진 수치다. 꾸준히 상승세에 있던 백두산의 온천수 온도는 최근엔 83도까지 올랐다고 한다. 백두산의 화산 활동으로 대규모 지층이 내려앉으며 형성된 지하 삼림. 이곳 원시림에도 백두산이 살아있는 화산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2003년 눈에 띄게 늘어난 고사목 지대. 유네스코의 조사 결과 병충해 피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1년 전부터 찾았던 화산성 지진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 나무들이 말라 죽은 이유가 화산 가스, 그 지하에서 마그마로부터 탈출된 화산 가스에 의해서 그 질식사에서 죽은 고사목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사이에도 지하 깊숙한 곳에선 화산 활동이 의심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지진국의 위성 관측 결과에 따르면 백두산의 지표면에도 걱정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천지 부근의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백두산의 서쪽과 북쪽 모두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상황. 이는 백두산의 지표면 아래 마그마가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Most eruptions preceded by some kind of signal, whether that's increase in earthquakes, ground deformation, change in the kind of gases that are being emitted. 칼데라 바로 지하에서 밑에 마그마 방이 형성돼서 마그마 방으로부터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그마의 힘이 충분해지면은 상승할 수 있는 부력이라든지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은 그게 위로 상승하면서 화산 분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 주변에서는 한때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기도 했다.
화산성 지진의 횟수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백두산 분화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은 잠잠해진 상태지만 한 달 동안 250번이나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2002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 반 동안 백두산에서 그 심각한 그런 화산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백두산의 분화 조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이다. 2011년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백두산 폭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2016년까지 백두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도록 지시했을 정도다. 서양의 화산학자들에게 백두산을 연구할 기회도 주어졌다. 2011년 북한 학자들의 초청으로 처음 백두산을 탐사한 오펜하이머 교수는 최근까지도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년 전엔 북한 영토에 최초로 광대역 지진계 6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One of the impressive things when I'm working in DPRK around Paktusan is just to see the deposits from the Millennium eruption which cover the upper flanks of the volcano. And to quite considerable thicknesses as well. 백두산 정상에 산채를 날릴 정도로 강력했던 천년 전 대폭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A volcano like Paktusan is likely to have a rather complex plumbing system of where the magma is today, where there are bodies of frozen magma that never made it to the surface to erupt. And we can only use rather indirect methods to tell us where the magma is. 공동 연구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천지 주변 60km 일대에 있는 마그마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백두산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파 자료를 수집해 백두산 지하의 암석 구조를 분석했다. It's a mixture of solid rock. It's a mixture of molten rock that's working its way around the solid rock. So it's more like a mushy kind of region, some solid, some liquid beneath. 북한과의 공동 연구 결과, 천지로부터 20km 떨어진 지점에서 마그마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천지 5에서 10km 아래 용융 상태의 마그마 지대가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엔 세로로 움직이며 속도가 빠른 피파와 가로로 움직이며 속도가 느린 에스파의 특성을 활용했다. Different rocks, seismic waves travel at different speeds through different rocks. Okay, and what we're looking for is where there's a sharp increase in the velocity with depth, or a decrease. 모든 상태의 물질을 빠르게 통과하는 피파와 달리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느린 에스파. 이런 에스파가 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마그마를 만나면 속도는 더 느려진다.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 구간들을 합쳐 백두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의심되는 지역이 모두 마그마로 찼을 경우 서울시 면적의 2배 규모에 달한다. 마그마의 존재는 백두산이 분화할 수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마그마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됐다. 이미 복수의 마그마방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화산 폭발 지수 어느 급에 해당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의 마그마방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백두산. 지금 이 시간에도 천지 아래 마그마방에선 대규모 분화를 위한 에너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백두산을 자극하는 또 다른 복병이 있다.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북한의 핵실험이다. 핵실험도 이 자연 지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진파를 만들어냅니다. 자연 지진과 핵실험은 단지 순수한 지진이냐 폭발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진파를 만들어낸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지난해 9월에도 중국 옌벤시에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0을 넘는 인공 지진은 북한 핵실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에서 백두산까지는 불과 113km 거리.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 강력한 인공 지진이 발생한다면 백두산의 마그마방은 어떻게 될까? 연구 결과 규모 7 이상의 인공 지진일 경우 120kPa 이상의 압력이 발생해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큰 핵실험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마그마방 내에 충분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백두산의 화산 분화가 될 수 있다. 백두산에 천년 전과 같은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를 하게 되면은 근접 화산재, 그래서 분화구 주변에서는 용암이 흐를 수가 있고 화쇄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화산성 홍수도 발생할 수가 있고 화산 가스에 의한 질식사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이 백두산을 덮칠 것이다. 그 순간 숲의 나무들은 단번에 수추로 변하고 만다. 백두산 주변 마을들이 초토화될 위험도 높다. 천지에서 30km 떨어진 북한 삼지연에만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다. 진흙탕 홍수인 라하로도 문제다. 천지에 있는 20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막대한 양의 화산 분출물과 합쳐질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화산 분화가 약 천년 전에 10%만 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거의 한 300만이 그 피해를 당할 겁니다. 화산재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하다. 북동풍이 불 경우 남한도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강원도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항공 대란이 예상된다. 화산재가 1cm만 지면에 쌓이게 되면은 그 일대에 있는 농작물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화산재가 오면은 사람들에게도 기관지의 어떤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 언제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사라진 도시. 폼페이의 교훈이 예사롭지 않다. 방재 선진국인 일본은 어떻게 재난에 대비하고 있을까? 화산 감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상청을 찾았다. 일본에 있는 110개의 활화산 중 50개가 24시간 감시 체계에 있다. 50の火山というのは北から南まで実はありますので各々の地域に火山監視警報センター
というのを置いて、そこで観測しています。火山専用の地震計を火山体の中につけてるんですが、そうではない火山もあって、それは周辺に地震観測用の地震計が置いてあって、それが地震を捉えることがあって。 특히 37개 화산은 5단계 경계 레벨을 기준으로 집중 관리된다. 그중 한 곳인 카고시마 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을 찾았다. 1914년 대분화로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으로 30년 안에 또다시 대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화산을 카고시마 현에선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화산 분화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화산 상태를 감시하며 경계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일본의 화산은 레벨이 5つに 分かれます. 그중에 사쿠라지마 지금 레벨 3という 상태で 지금의 사쿠라지마는 레벨 3で 2km 県内は 立ち入り 禁止. 이곳 사람들이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에 민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こういう軽石が大正噴火の時に出てきた軽石ですよ。で、軽石が降ると、石大きいんで、あっという間に積もりますよ。 2メーター、3メーター。 これは知ってますか？日本の神社の鳥居ですよ。で、この鳥居が上のところまで埋まってるわけです。だから、これの深さは 2メーター ぐらいありますよ。普通はもっと高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もっと高いところにあるんで。だけど、これはもうここまで埋まってるわけです。 100년 전 재앙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날 오후 제작진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 사쿠라지마 화산의 분화 시기를 예측하는 특별한 관측 시스템을 공개했다. 235m 길이의 관측 갱도. 지진계를 포함해 다양한 관측 시설이 도입됐다. これが大事でですね、これが地面の爆発の前の地面の傾きとか伸び縮みを測る機械ですよ。これが水管傾斜計という機械ですよ。で、どうやって測ってるかって言うと、こっちが河口ですよ。で、ここから4キロぐらい先に河口があります。南だけの河口があります。で、 爆発が 近づいてくると向こう側はこういうふうに隆起してくるわけですよ。だから地面はこういうふうに傾いてくるわけ。爆発が近づいてくると。それと地面の伸び縮みから言うと爆発の前に来ると火山が膨れるので、これが伸びるわけですよ。 수관 경사계의 높이 변화와 신축계의 길이 변화를 측정해 마그마가 부푸는 속도와 양을 계산해 내는 방식이다. 사쿠라지마 화산 관측 갱도는 모두 세 곳. 올해 완공된 이곳 관측 갱도 공사에만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의 예측 확률은 90%에 달한다. いきなり大規模噴火というのは起こるというのじゃなくて、ある程度予知、少なくとも 36時間前には大きな噴火が起きそうだというのは分かるような今仕組みになってます。화산 지역 주민들의 상황은 어떨까? これはですよ。火山灰噴火した時。そうそうそうそう。 硫黄分が入ってるので、特にこうして灰が降った後に雨が降ると、なんか化学反応を起こすんじゃないですか、硫黄分で。ちょっとこう火傷するとかな、そんな感じになりますよね。
화산의 움직임을 살피는 건 습관이 됐다. これで 行政からのいろんな行事とか 災害 情報とかですね そういうものをお知らせいただけるんです。 집안 곳곳에서 화산 폭발에 대비한 장비들이 눈에 띈다. 그래도 고한 타메라를시요. 어느새 재난이 일상이 된 상황. 제작진에게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자, 먼저 ヘルメットですね. 분쇄기가 꼭 降っ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ので. 懐中電気ですね. これ ラジオがついてるんですよ.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인 백두산을 곁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혹시 そういうものが起きるとすれば、要するにどういう対策が災害としてはどういう災害が起きて、要するにどういう対策が必要な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お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むしろ要するにソウルに1センチの火山灰が降った時に 韓国民は一体どう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要するに考え始め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時期だということですね。 지난해 규모 7.3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했다. 모두 3만여 채의 건물이 파손된 상황. 이후로도 반년 동안 4천 번이 넘는 여진이 계속됐다. 6개월 뒤엔 아소산이 36년 만에 용암을 쏟아내며 폭발적인 분화를 일으켰다. 구마모토현의 지진이 분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規模の大きな地震の場合、近くにかかる応力、近くにこう例えばこう圧縮の力であるとか、近くをこう引き伸ばす力であるとか、かなり広域のそういう応力の変化があるんですけども、応力のかかり方によって、そのマグマ流れの中の にかかる圧力が変わってきますので、それによってまた発泡が促進されたり、逆に抑制されたり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ます。 지각 변동으로 인한 각종 재난에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주의 작은 농촌 마을. 지난해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다. 갑작스런 지진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도 지금 뭐 고속도로 차가 들어간 그래도 아 이거 또 지진 아니냐. 그래 순간순간이 마음이 지금 자꾸 우리가 젊은 편인데 이만큼 불안한데. 하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경주는 이전에도 지진 활동이 잦았던 곳이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소중한 문화유산들.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이제 우리에게도 지각 변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산재해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윤성 더디긴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 남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화산재 피해 예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소산이든 백두산이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이 터졌다 했을 때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자 한반도에 영향이 없구나 아니면 있다면 어디가 가장 또는 어떤 우리의 산업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구나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 그 시스템에서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자료가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북한 쪽 백두산의 지각에 구멍을 뚫는 국제적인 시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시추에 성공한다면 분화 가능성이 큰 대형 화산의 마그마까지 구멍을 뚫은 첫 사례가 된다. 북한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그것은 뭐 중국 포함해서 중국 일본 포함해서 서방 국가에서의 그런 뛰어난 전문가 분들이 같이 하고 싶다고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관측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I don't think we can predict
a year or a month or even a decade of when the volcano will erupt. But the key is to watch it, to look for changes in the system that might warn us of a change in what's happening beneath Mount Pektu. That's really the key to understand if it will erupt soon.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백두산 천지 아래 시뻘건 마그마가 요동치는 불의 땅이 있다.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우리가 백두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한때 뜨거운 용암이 들끓었던 불의 땅 한반도. 화산 용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비경들. 화산 폭발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반도 지질 탐사. 새롭게 밝혀지는 한반도 화산의 비밀들은 무엇인가? 백두산의 그 분출만큼이나 격렬한 대규모의 그런 화산 활동을 일으켰다. 살아있는 화산성, 울릉도 폭발 가능성은 있는가? 멘틀이나 지각 하부에서 새로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